우리 집엔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뭐야? 치우는 사람은 당연 우리 집 청소반장 건우파파와 건우마더. 더러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돼? 특히 엄마는 집안 청결 상태가 우리 가족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불시에 찾아오는 소독 아주머니 문도 안 열어줍니다. 누구세요? 소독이요. 여보. 소독 오시러 오셨다는데? 다음에 오시라고 그래. 왜? 여기 청소가 안 됐잖아. 아 참. 다음에 오세요. 건우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혹시 청소부가 따로 있냐는 댓글이 달린 적이 있습니다. 속보 계신 겁니다. 부엌이 더러운데 카메라를 엄마 잠깐 촬영 좀 할게. 아 여기 더럽다니까 왜 자꾸 그래. 세워야. 그날은 저의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날일 거거든요. 뭐 그래서 깨끗한 모습만 나간 거죠. 오늘은 아주 재밌는 몰래카메라를 할 예정인데요. 예전 사위 초대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이틀 전부터 집 대청소를 시키는 바람에 건우파파가 성질을 바락 낸 적 있었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큰 예비 샤위님 다음부터는 불시에 방문 좀 해주세요. 세연아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그냥 데리고 와.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안 개판인데 10분 뒤에 사위가 온다고 한다면? 저희 한 10분 있다 가도 되나요? 기획해놓고 무섭기는 한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일로 와봐. 일로 와 보세요. 일로 와 보세요. 우리 선물 왔어. 선물. 뭔 선물? 어? 풍선? 이거, 아니 이거는 내 친구 브라이덜 샤워 때문에 한 거고 요거 밑에 어? 거. 뭔데 이거? 빨리 까봐. 진짜 너도 택배를 빨리빨리 좀 정리해라. 뭔 선물인데요? 보보로라. 뭐? 뭐야? 로보락이 뭐야? 아빠 로보락 들어봤어? 로보트는 들어봐도 로보락은 안 들어봤다. 아 처음 들어봤어 아빠? 나는 소주에는 잘 모르잖아. 이게 로봇 청소기계 애플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야. 에이? 아빠만 몰라 이 세상에서. 난 이거 광고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알고 있었어. 아 이거 광고하는 거야 이거? 응. 뚜둥. 야 이거 어떻게 꺼내냐 이거? 잘 꺼내야 돼. 좋은 거니까. 아우 이거 봐야 돼. 어떻게 꺼내. 선물 한번 가기 더럽게 힘드네. 아 더럽게 힘드네 진짜. 국내 올인원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우 일단 훌륭해 보입니다. 로보락에서도 가성비 라인부터 약간 프리미엄 라인까지 엄청 많은데 S7 플러스는 로보락의 베스트셀러야. 다 그냥 팍팍팍 뜯어. 난 이런 거 뜯을 때 손 떨리더라. 아빠 조심해. 곱게 뜯어. 아까는 팍팍 뜯으라는데. 야, 아니 내가 곱게 팍팍 뜯어. 이제 이거 설치 이렇게. 아빠 기계치여가지고. 아빠 기계치야? 완전 기계치야. 자 이제 우리 앱도 다 깔았고요. 이거 공부도 대충 했고요. 세팅도 다 했습니다. 근데 질문입니다. 네. 근데 이거 쓰려면은요. 네. 건우 허락 맡아야 돼요. 건우 허락이요? 건우가요. 우리 집은 청소기만 들면 맨 밥 먹으러 가고 청소기 완전 친해 친구야. 맞아 건우 청소기 진짜 좋아해. 어. 건우 허락 맡아야 되는데 그냥 해도 돼? 근데 건우가 로봇 청소기까지 친구로 삼을지를 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좀 신기하게 생각하겠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청소를 시작하는 중입니다. 어, 건우 무서운 거 본데? 자, 우리 건우랑 로봇 청소기 친해지기 위해서 간식을 가졌습니다. 올려놔봐. 그거 깰 것 같아. 야, 약사와 이거 와서 아, 빼먹네. 또 신기해. 저기 다 나가. 우리 거잖아. 내 거. 언니 거 뭐 해서 뭐해? 나 결혼했잖아. 고니야, 고니야 일로 와봐. 지금 싫다 그래. 정 싫으니까 흔들 줘버리라 그래. 고니야, 아우 싫어, 아우 싫어. 주차 실력은 과연? 오. 충전 중입니다. 어 충전. 먼지통을 비우는 중. 지가 알아서 청소해서 먼지통 딱 비우고 충전도 지 알아서 해불고 세상 손댈 일이 없네. 핸드폰으로만 하면 되네. 내가 눈도 안 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다니지? 요즘 로봇 청소기 이렇게 잘 나와. 이게 청소가 끝나면 이제 먼지를 비워야 되잖아. 사이클론 방식이 있고 더스트백 방식이 있는데 이 더스트백은 말 그대로 먼지를 일해서 이거 다 차면 버리면 네. 버린다는 거고. 그래서 되게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는데 약간 소모품 사야지, 그치 약간 소모품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사이클론 방식으로 씻어서 말려서 쓰면 돼요. 오케이. 아빠 무슨 방식으로 하겠어? 이걸로 해야지 돈 안 든 걸로. 세상 간단하다. 나처럼 기계치도 이런 거 다 해고. 요거를 끓으면은 여기 필터가 하나 있고 여기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개의 복합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먼지를 한 번 더 걸러줘서 미세먼지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잘 조립하세요. 내가 인생이 편해지네 이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로보 로보라? 로보라. 최고. 안녕하세요. 나 오빠랑 같이 있어. 아 그래? 네 근처 왔는데 저희 한 10분 있다 가도 되나요? 혹시? 아 네 그럼 이따 한번 태수연이랑 같이 갈게요. 엄마 우리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바로 갈게. 뭐야? 왜 오라고 하지? 뭐야? 그래 알았어. 야 사위 온대. 5분 만에 얼른 지 이거 빨리 죽어준다. 아니 오지 말아볼 수 없잖아. 태연이 사위 온다고. 태연아 그냥 여기 이렇게 집을 넣어보자. 그냥 사위 이렇게 개판인데? 괜찮아. 그냥 어차피 다 빨 거니까 그쪽에다 넣기만 하면 돼. 얼른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여야지. 어쩐지 세연이가 뭐 사온다고 그러고 그럼 뭐 좀 사오라 그럴까? 얼른 아빠 오라. 널 이렇게 해. 언제 오는데? 지금 여기 5분 후에. 여기 집 앞인가 봐. 건배 언니 뭐해? 야 그거 아니야. 그건 당근이 아니야. 그건 당근 캐는 거 아니야. 야 야 원숭이 있는데 너 그런 식으로 저 지금 승아야 너 뭐해. 5분 후에 온대잖아. 그냥 이러고 있자. 아유 진짜 너 진짜 매너가 너 왜 그렇게 없냐. 그래도 사람 기본이라는 게 있지. 건우 너가 오지른 거 너가 치워. 당근 이건 캐라고. 아니 캐라고 좀. 건우 찍어? 응 너무 웃겨 얘. 내가 당근은 치우겠어. 야 당근 치우고 있는데 너 왜 자꾸 빼? 비켜. 형 본다잖아. 야 내가 당근 정리하는데 얘가 자꾸 파.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예. 아유 그래도 여기까지 왔대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 진짜 세아야 응? 그래도 매너가 정말 아니다. 너 나중에 니네 신랑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세아는 얘, 건우 이걸 갖다 놓으면 또 치워야지. 얘가 다 놔두고 오네. 아까 전에 로봇 청소기로 다 했으니까 이런 큼직큼직한 것만. 아까 해놓길 잘했다. 얘는 요즘 청소하는데 나는 부담이 안 돼서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끝이야. 마운트가 제거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집에 가면은 집에 새로운 게 있거든? 로봇 청소기가 있어. 며칠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완전 신우팀 필수품. 그래서 내가 이걸 너무 맞아. 갖고 싶은 거야. 우리 어차피 청소기가 필요하잖아. 맞아,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은 편하다고 하더라고. 맞아, 우리 신혼집 들어가면은 가전이랑 가구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로봇 청소기 훔쳐오자. 그거 어떻게 훔쳐와? 아, 그게 달라고 하자, 엄마 아빠한테. 그걸 왜 달라 그래? 우리 막 조금 불쌍한 척 해가지고 살짝만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냥 막 집에 청소기가 없어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주워야 돼요. 머리카락 줍다가 허리가 휘었어요. 이런 거 하자. 내가 달라고 하면은 CR도 안 먹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좀 위주로 해야 돼. 오빠가 약간 너무 부럽다 이런 느낌. 할 수 있겠어? 괜찮아? 우리도 청소기 있으면 좋으니까. 아. 이제 한번 달라고 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달라고 그러니까. 해보자. 그래, 그럼 그래. 한번 간을 그래. 한번 봐보자. 그래. 화이팅. 한번 해볼게. 화이팅.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야? 응. 왔다. 연예인들 왔어? 안녕하세요. 아, 어서 와. 우리가 치킨 사왔어. 우와. 먹을 거 사왔습니다. 나 치킨. 안녕하세요. 아니 치킨을 무슨 치킨 파티 하는 거야? 오늘 치킨 파티야. 아 건우 알아보나 봐. 건우 완전 뒤집어졌어. 웬일이야. 알아봐. 건우 알아본다니까. 아니 건우가 너무 좋아하네 진짜. 완전 어머. 내 털을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내일 이발해요. 어머. 이 완전 좋아해. 어, 진짜 어, 좋아한다. 산책도 엄청 많이 가고 그치? 어머 세상에. 어. 치킨이 너무. 건우 짱 신났어. 짱 신났네 진짜. 와. 예뻐. 나 너무 신났어. 어떡해. 아니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조금 처음에 걸어놓고 시작하자. 고개 흔드는 것만 미쳤다. 세연이가 이거 맛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먹다고 해줄 순 없으니까 지금 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리 들고 이거 이리 들고 하나 만들어서 싸. 아 그것도 좋은 거. 아 그럴까? 이러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아이고 방법 없어요. 아, 우리 사이 우리 사이가 와서 기분이 좋아서 한잔 해야 되겠다. 앉으세요. 앉아. 아 오늘 또 유용한 양식을 주신 누구한테 감사드리면서. 누구한테 감사? 누굴까? 감사합니다. 누굴까? 감사합니다. 누구야? 세윤이야. 사이야. 오빠 바로 저거야. 응? 어때? 멋져. 아 옷. 저기 저거 준다고. 이번에 형 거. 응. 오 짱. 어? 저거 줄 거야 우리? 아니 세화가 허락하면 이제 좋아 보이더라고. 저거 왔다 갔다 하냐. 아빠 한테 허락받아야 돼. 너는 저기 살 거지? 거기 집 좁아가지고 제가 필요도 없어. 아니 그래도 세니 아빠 다 있으면. 아 나 요즘 지금 편해보니까 내가 편해.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그냥 지 혼자 그냥 마음 움직여. 어 이런 데 올라간다면서요 막 벽도. 그래, 맞아 맞아. 우리 집 일하잖아 둘 다. 너무 어. 힘드니까 제가 필요해. 나는 아, 그 좁은 데서는 제가 하나 받아요. 아빠 안 준대. 아니 지금 딸한테 선물 주는 거 난 오케이. 집이 좁은 것도 서러운데 청소기도 못 받아? 아니 그냥 무선 청소기 줄게. 그거 헌 거잖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저게 훨씬 더 이롭더라. 아빠 설득해줘. 그리고 완전 저런 구석 있잖아요. 저런 거는 왜 존댓말을 하고 난리지? 난 미치겠어. 우리 줄 거야? 아, 저 형 뭐 가지고 싶으세요? 어때? 네네네. 아빠. 네네. 아빠가 아파 싶대. 아빠 최종 결정권자야. 제가 삼삼 무료 나눔 하려고 하니까 거기다. 아니 그거. 그거 완전 썩어 빠진 거잖아. 안 된대. 한동안 해보면은 짱이야. 짱이야. 진짜 짱. 내 이 하루 생활 패턴이 여기다가 이제 엄마 그때쯤 되면 이제 오후에 딱 청소기 돌리잖아. 그래 맞아. 아빠 맨날. 아 그러잖아. 루틴이잖아. 청소하려면은 끄집어 내서 선 꼽아서 쫙 선 빼서 이질하겠잖아. 저거 보니까 저는 전기줄 주변 정리만 해야 돼. 올려놔. 막, 이런 거. 다 올려놓으면? 다 올려놓고 핸드폰으로 톡톡 제가 알아서 막 다녀. 오늘은 물걸레질까지 다 했어. 물걸레질도 했어? 응. 대박.
우리 저. 아 근데 줄이 싫은 게 아니고 좁은 데서는 그게 하나만 나요. 눈빛까지 있는구나. 눈빛으로만 말해. 나한테 분명히 약간 막 잘하고 오자 이렇게 했구나. 근데 봐, 내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청소하는데도 되더라고. 진짜 힘들게 이렇게 딱 이야기해놔야지 아주 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걸 또 나 편한 꼴을 못 본다는 거지. 우리가 가끔 와서 청소해? 아니 아 그건 싫은데 어? 그건 싫어? 그건 절대로 세연이 안 해줄걸? 준다이 한테 우리요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로 하자. 그렇지. 아빠한테 주고 싶은 사람 손 들어. 0명. 나한테 주고 싶은 사람? 죄송합니다. 4명! 이야. 아니, 주기는 줄게. 오. 그냥 결혼하면. 결혼해서 나 결혼할 때까지 써. 어, 결혼하면. 너무 헌거 주는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럼 제가 준 거야. 방금 맡겨주는 거랑 똑같아.